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코너에는 우리나라 한국인이면 다 모르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유명하신 이왕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고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대한면역학회 회장, 영국국제인명센터 세계 100대 의학자 선정되시고 영국 IBC 선정 올해의 의학자, 그리고 현재는 바노바기 웰니스 클리닉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활약 중이신데요. 비타민C 박사님으로 훨씬 더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다 아실 거고, 또이 닥터한스TV가 비타민C에 엄청나게 예.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많이 알려주고 그런 TV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안 뜨는 사람인데 교수님 앞에 오니까 떨리네요.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요? 예. 아유, 이런 세상에. 그래서 너무 또 반갑고, 또 교수님 따라서 저도 비타민C를 20몇 년 전부터 열심히 또 챙겨 먹고 가족들도 다 먹이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먹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또 영향을 받아서 이 비타민C를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시간 안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돼서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 질병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먹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먹어도 됩니까라는 거죠. 혹시 뭐 저는 표준 그 프로토콜이 2g, 2g, 2g 해서 6g 오래전부터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한번더 먹어라. 자기 전에 한번더 먹어라. 그래서 2를 4번을 네 하라고 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비타민C를 드셔서 이제 위장이 다 괜찮아지신 분들에 한해서예요. 이 방송을 처음 듣고 비타민C 복용하기 시작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역시 표준 프로토콜, 식사와 함께하는 거를 지키는 게 그게 정답이고요. 드신 지 이제 1년, 2년 또는 5년, 나는 이제 꽤 오래됐다, 세 번만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자기 1시간 전쯤에 드시면 그분들이 문제가 없어요. 빈속에 먹어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네 번을 드시라고 하고, 양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2000, 2000, 20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이라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이상 먹는 게 좋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지난 40년 동안 한 10년 간격으로 계속 양을 올려가지고 지금 저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16,000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에 4,000씩 세 번을 먹고 자기 전에도 꼭한 4,000을 먹으면 아침에 정말 너무나 개운해요. 요즘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시청자들에게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이제 두 알씩 드시는 분들 너무 성급하게 세알 그렇게 올리지 말고 두 알, 두 알, 두 알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더 드시는 거, 그렇게 하면 비타민C 효능이 조금 더 나타나고, 질병이라는 건 육체적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이 육체적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요 비타민C가 고갈이 됩니다.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비타민C를 충분한 양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 사실은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비타민C의 과학적 사실을 알면 돼요. 비타민C는 비타민 A나 비타민 B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왜? 그건 음식을 통해서 동물이든 사람이 섭취해야 되는 거지만 비타민C는 원론적으로 원래 동물들이 만들던 물질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나머지 동물들은 다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동물들이 하루에 만드는 양을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만드는 양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동물들이 만드는 양은요, 우리가 정한 거에 최소가 100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6천. 물론 체중을 70kg으로 환산시켰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하면서 강의 다닐 때에 최소 6천을 먹어요. 그래서 6천의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리고 하루 종일 거쳐서 만드는 거니까 6천을 한 번에 먹으면 안 된다.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실제 우리 연구원들 한 2, 30명을 데리고 실제 임상실험까지 했어요. 저 포함해서 했더니 비타민C는 혈중 농도가 먹고 나서 3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오리지널 레벨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6,000ml를 먹되 6시간 간격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자는 시간을 빼면 18시간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6시간 3번 먹으면 되겠다. 우리가 3번 하는 게 뭔가 했더니 식사야.
그리고 또 예.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식사와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네, 이유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반드시 6시간 간격이 아니더라도 네. 식사 때마다 네. 먹으면 내가 말하는 적인 효능을 위한 복용법이 거의 80-90%가 충족이 되는 데다가 네. 이게 식사와 함께 먹어야 또 다른 비타민C 효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위를 보호하는 효과인데 그래서 우리 또 한 박사님 그러니까 육천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몸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500만 명, 600만 명 이런 상황이거든요. 엄청 많은 예. 엄청 예. 그래서 이 당뇨와 비타민C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당뇨라는 질환은 의사로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당뇨라는 거는 사실은 질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소리 하면 대부분 비하는 의사 선생님이 저게 미쳤나 막 이러고 그러겠지만 아, 당뇨는 사실은 에너지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에 불균형 때문에 오는 그런 질환인데 당뇨는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혈당이 높으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네네. 원론적으로 혈당은 높아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사고 당하시는 게 저혈당 때문에 그런 예, 예, 거예요. 예. 혈당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저혈당이 되면 죽습니다. 예. 저는 여러 명을 봤어요. 죽음 앞에서 내가 건진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혈당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안 되는가. 공복혈당 100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조금 예. 넘어가면 곧 당뇨가 될 초기 증상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수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수치에 노예가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더 당이 더 올라가. 스트레스 받아서. 예,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당이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는 진짜 많아요. 당이 높으면요. 산화적 손상이 커져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메커니즘도 사실 밝혀졌어요. 혈당이 높으면은 당 대사가 혈중에서 높아지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네, 네. 아, 활성산소가 또... 많이 나오면 네.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예. 아, 생각해보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사실은 똑같아요. 대상이 하나는 혈압이고 하나는 당일 뿐이지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혈관을 걱정합니다. 혈관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는요. 꼭 망막 검사를 하고 콩팥 기능 검사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뇌, 네. 뇌졸중,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그 다음에 네. 망막증. 이게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는 걱정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혈당이 높은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항산화제 레벨을 재보면요. 바닥이라는 거. 그거에서 없대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혈당이 높아지면 산화적 손상이 커지는구나. 네. 간단한 문제예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사실 당뇨 환자도 많아요. 아, 네. 그래서 당 관리와 내가 전문 의사 선생님에게 시키지만 예. 그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삶 속에서 이 당의 그 중요성 그다음에 혈당을 수치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느라고 무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타민C 열심히 얘기해요. 예. 우리 집안이 모두 당뇨 환자. 저만 당뇨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우와. 어떻게 하면 당뇨가 걸린다는 걸 알아요. 먹고 운동을 하면 걸리는 거는 먹은 거를 다 씁니다. 지금 나이가 70이 다돼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화혈색성 5.4 뭐 우와. 안 좋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형들 모르시거든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아도 힘들어요. 데리고 살아도 교육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뇨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냥 먹고 잘 운동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냥. 네, 그리고 예. 굉장히 잘 먹어요 우리 형제들이. 누나들 다 당뇨야. 근데 80이 넘었어도 그래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왜? 이 동생도 다 드시고 계시고 열심히 먹기 때문에 예, 예. 다른 당뇨 환자들에 비해 80이 넘어도 뭐 혈관 문제로 투석을 하거나 이런 게 예. 없는 거예요. 네. 물론 비타민C만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없고요. 혈당 조절 무지 중요해요. 예, 예.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되지만 저는 너무 지나치게 먹는 거 조절하지 말고 좀 저처럼 맘대로 먹고 예.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비타민C까지 먹죠. 혈관이 20대라는 거 아니에요. 아. 전 정말 굉장히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말을 전 스스로 해요. 왜? 실천을 하니까. 저는요 진짜로 지난 40년 동안 한 끼도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비타민C를. 예, 예. 아, 그리고 서서히 올려가지고 아까도 예, 얘기했듯이 16,000. 하루에 16,000. 2만, 2만 4천 먹을 때도 많아요. 예. 독감이 돌고 그럴 때는요.
3시간 가기로 먹습니다. 우리 가족들 제가 철저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 제가 당뇨에 대한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고혈압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예.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30대 때부터. 아. 30년 이상을 고혈압약을 먹었는데 정말 깜짝 뽕파로 경복약을 했는데 너무나 깨끗한 거야. 고혈압약 먹는다고 혈관이 깨끗하지 않아요. 30년쯤 혈압약 먹은 분은 혈관이 엉망입니다.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고혈압약에다가 비타민C를 우리 집사람도 또 착실하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 끼도 한 번씩 먹고 체중이 적기 때문에 나만큼 먹진 않지만 예. 9,000ml씩 빠지지 않고 지금 한 36년쯤 됐나 거의 40년 가까이 우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돼요. 저는 제가 제일 확실하게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혈관이에요. 혹시 당뇨 환자 혈관을 보호를 하는 데는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건 뭐냐면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혈당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 말 듣고 잘 하는데 예. 제발 혈당 수치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비타민C 드시는 분은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지연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먹는 걸 좀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철저하게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약이 필요하면 약도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비타민C까지 드시면 글쎄 저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혈관 나이 20세.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